저는 두 번째 영상 촬영을 제가 지금 셀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흔들리지도 부러지지도 않을 용기 저자이면서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지구촌을 대상으로 여행을 하는 세계 여행가이면서 SNS 마케팅 전문가로 대학교에서 또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정숙 작가입니다. 마음은 아직 겨우 추운 겨울인데 빙하 속에서 움츠리고 있는 아주 추운 겨울인데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 28일 귀국을 마지막으로 아직 세계 여행가로서 여행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아직 추운 겨울 빙하 속에서 움츠리고 있는데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 속에 광양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김해는 벚꽃이 온통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인사서론이 길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창궐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네요. 희망은 점점 멀리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가 있고 매일매일 용기를 내고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쳐가는 몸과 마음은 허공에서 메아리로 되돌아오는 현실의 무게 속에서 세계 최고 멘토들의 인생 수업에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로 두 번째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저의 저서 흔들리지도 부러지지도 않을 용기 책에서 목차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사회를 리드하고 있는 멘토들의 지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꿈,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는데요.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의 디테일한 습관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법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작가 팀 페리스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저서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계여행을 하는 세계여행가, SNS 마케팅 전문가이다 보니 저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지구촌 이야기를 작은 영상으로 촬영하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영상은 자막을 넣기도 하고 음악만 넣어서 편안하게 힐링하는 시간을 구성하면서 짧은 시간에 지구촌 곳곳을 살펴보는 영상들입니다. 블로그에서는 여행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나 문화를 곁들여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심심할 때나 아니면 여행지가 궁금할 때 가볍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팀 페리스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책인지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책입니다. 이 책의 팀 페리스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어느 페이지인가 하면은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100페이지 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들려드리면서 저도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 희망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공 스타일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제롬 자르라고 하는 19살 때 경영대학원을 중퇴하고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스타트업 6개를 실패한 뒤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소셜미디어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만든 행복과 두려움 퇴치법에 관한 동영상이 12개월 만에 조회수가 15억회로 돌파했대요. 그는 모바일 마케팅 업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을 했던 것입니다. 2013년 제롬은 최초의 모바일 전용 광고 대행사를 공동 설립을 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몇 명 기업가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로 브랜드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조언을 했었습니다. 2017년 제롬은 전 세계 지역 NGO들을 지원을 또 했네요. 모바일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계정 50개를 결속을 했어요. 270만 달러를 모금한 뒤 그 전액을 소말리아 감옥 현장에서 직접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리드하는 이 멘토들은. 그리고 이 제롬은 참된 자아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롬 자르는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100달러 이하의 투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오리건주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 부근에 차를 세우고 4달러 주차비를 내고 호수에서 헤엄을 치면서 깊이 가라앉았다가 수면 위로 솟았다가 반복하면서 1조 달러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는 순간을 즐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타트업을 만들려고 경영대학원을 중퇴했을 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 7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결정은 평생 후회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심지어 노숙자 신세가 될 거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위험해, 가지마,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롬 자르는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부끄러우니까 도피를 한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다들 그가 완전히 미쳤고 그냥 미치기만 한 게 아니라 막대한 수입원과 보장된 미래까지 잃게 됐다고 떠들었다고 합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갈 때는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많죠. 저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처음 가보는 길에 갈 때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나무 가지를 쳐내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롬은 결국 이 모두가 그의 인생에서 최후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일을 해내고 말았던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바로 실패하는 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는 우리를 환상에서 깨어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죠. 타인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성공으로 가고 있는 중앙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의 쓰라림과 비참함, 참담함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꽃길만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자기의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기도 합니다. 제롬 자르는 나만의 스타일을 찾으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마케팅 광고가 가장 성행하는 뉴욕의 최초의 모바일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를 세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수중에 돈 한 입 없는 수중에 돈 한 입 없으면서 친구에게 통 사정을 해가지고 400달러를 빌렸습니다. 제롬이 400달러를 빌려서 뉴욕으로 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는 사람 없는데 단돈 400달러를 들고 거기에서 꿈을 펼쳐보겠다고 도전장을 낸 거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에게 한계의 벽을 부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뛰어든 겁니다. 그는 뉴욕에 도착 후 잠잘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친구, 그 친구의 집에서 바다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키워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뉴욕에 도착한 지 7일 만에 모바일 전용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행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단돈 400달러를 들고 뉴욕에 아는 사람 없는 데 가서 마케팅 대행사를 설립을 한다는 거. 물푼 상태로 있던 제롬 자르는 퇴근할 때도 갈 데가 없잖아요. 퇴근을 하는 척 하면서 근처의 헬스클럽에서 몸을 씻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식사요? 회사 냉장고에 직원들이 두고 간 음식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먹는 것이 변변하지 않았겠죠. 물론 건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꿈이 이 사람을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됐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롬 자르의 아이디어는 뉴욕에 있는 비즈니스맨들의 사이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면서 점점 많은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 팔로워가 100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제롬 자르는 계속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그럴듯한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무실에서 먹고 자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성공이란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경쟁적인 목표는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공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는 성공을 얻으려면 그 길을 가는 사람 또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스타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신념과 자기의 콘텐츠에 대한 자긍심과 굉장한 스스로를 신뢰를 하는 힘이 깊이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나 명예, 자동차, 슈트가 아니라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워크 스타일,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요구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 자르는 굉장한 신념으로 자기 자신을 사지에까지 몰고 들어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멋지게 성공한 그 멘토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무일푼으로 뉴욕을 선택한 것은 비즈니스맨들의 뜨거운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이고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양쪽 무릎, 저는 지금 양쪽 무릎에 연골이 없거든요. 양쪽 무릎에 연골도 없는 사람이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높은 산을, 그것도 한국의 전통 한복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사치가 아니냐, 너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도 신념이 있는 거죠. 한국의 전통 한복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지만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키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혈병이라고 하는 사지까지 갔다 왔지만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질 않습니다. 계정을 이제 오픈한 지가 하지만 이 유튜브 속에는 지구촌, 그러니까 세계 일주를 하면서 담은 영상들을 하나하나 자료실에서 끄집어내어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구촌 궁금한 곳이 있을 때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잠깐씩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길게 만들질 않거든요. 아주 짧게 지구촌을 하나하나 지금 업로드를, 영상을 편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부족하지만 제가 스스로 다 하고 있습니다. 촬영도 물론 저희 옆에서 함께 촬영을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촬영을 해주시고 물론 저도 촬영을 하고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제가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시를 운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5년이나 장마치. 하지만 그때도 꿈은 잊어버리질 않았었어요. 세계 일주를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꿈을 항상 가슴에 담고 잠시도 꿈을 내려놓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 길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전환을 해서 지금은 세계 일주를 했고요. 또다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세계가 평안하게 되면은 또다시 지구촌 곳곳을 향해서 발길을 옮기려고 합니다. 물론 한복을 입고 갈 겁니다. 최근에는 한복을 많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입고 다니고 있어서 여행의 경비가 조금은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여행가로서 나이가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갖다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도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죠. 그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자기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으로 하루하루가 쌓여서 더 나은 날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책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 많은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멘토들에 대해서 책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